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특포입니다.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초의 8월 23일 날 개최 예정이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가 연기되었던 몬스터짐 프로가 오늘 8월 31일 오후 4시경 전격적으로 취소를 공지하였습니다. 어떠한 말들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시합을 준비했던 모든 선수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플렉스 루이스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입니다. 비약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플렉스 루이스의 올림피아 도전이 단순히 탑5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피아 타이틀을 향한 도전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포스팅입니다. 최근 본인의 훈련 캠프인 드래곤스 레이어스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플렉스 루이스의 모습입니다. 본인과 키가 비슷한 IFBB 맨즈 오픈 보디빌딩 프로 존 델라로사와 함께하고 있는 플렉스 루이스는 존 델라로사에 비해서 사이즈가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델라로사는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 뉴욕 프로를 준비 중에 있고 플렉스 루이스는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4개월 정도 남은 미스터 올림피아를 앞두고 단 한 장의 프로그레스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플렉스 루이스의 모습을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사이즈와 함께 212 보디빌딩에서 보여주었던 컨디셔닝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리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피리스가 최초로 본인의 훈련 영상을 노출하였습니다. 피리스는 평소 오프시즌에도 공을 몇 개 달아놓은 듯한 엄청난 입체감을 자랑하는 바디빌더입니다. 피리스가 공식적으로 본인의 복귀 의사를 밝혔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아마 피리스의 8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올림피아를 4개월 정도 남긴 피리스의 모습은 과거와도 같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메인 페인이었던 복부 컨트롤을 피리스가 다시 한번 놓치게 된다면 현재의 디펜딩 챔피언 브랜든 커리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피리스의 무기는 상대를 압도하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본인보다 사이즈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간 바디빌더들을 엄청난 볼륨감과 함께 가지고 온 근육의 컨디셔닝으로 승부를 봐왔던 피리스입니다. 부디 사이즈를 너무 쫓지 말고 복부를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100%의 피리스를 무대에서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키온 피얼슨에 대한 소식입니다. 클래식 피지크 IFBB 프로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까지 했던 키온 피얼슨은 올림피아를 마치고 돌연 212 보디빌딩으로 전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안투안하고도 함께하고 있는 도리안 해밀턴과 212 보디빌딩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합을 7주 정도 남긴 시점에서 키온 피얼슨의 체중은 212 체중보다 2kg 모자란 207파운드 즉 94kg 정도입니다. 작년만 해도 클래식 피지크 한계 체중으로 인해서 시합 체중이 80kg 남짓이었던 키온 피얼슨이었기 때문에 이번 벌킹 시즌에서 엄청난 사이즈의 직량을 이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보던 보디빌딩 팟캐스트를 운영하던 유튜버이자 70년대의 바디빌더인 릭 드라이신이 향년 76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